빨간 공의 왼쪽으로 돌리는 바깥 돌리기.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네. 공타 흐름을 깨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7대7 동점. 자, 세 개의 공이 나란히 일자로 형성이 되면서 조금은 까다롭게 공이 형성이 됐는데요. 네, 정면 밀어치기를 통해서 바깥 돌리기 형태로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밀어줬고요. 야. 회전력 충분히 살아있으면 득점 가능합니다. 성공입니다. 네. 역전 산체스. 네, 충분히 키스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구사를 해주었고요. 옆돌리기로 네, 한 점 더. 네,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옆돌리기도 보편적으로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도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곤 하는데 네. 지금 두껍게 쳐주면서 장 쿠션을 맞고 난 후에 반대쪽 코너로 보내는 네. 아주 좋은 플레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현수 선수가 웰링턴 랭킹 현재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임성균, 주시훈, 정현찬, 레퍼런스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비스크 상금 랭킹은 지금 강동국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죠. 마르티네즈와 김영원, 하샤시, 팔라순 선수가 베스트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목적구인 빨간 공의 위치가 굉장히 득점 확률이 큰 위치에 네, 있기 때문에 득점합니다. 네. 헤이런 다섯 개를 쌓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11대7. 자, 노란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지금 산체스 선수가 고민을 하는 부분은 네. 네, 분리시키기 편안한 두께로 갔을 때 노란 공이 빨간 공한테 올라오는 키스가 조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조금은 의도적으로 두껍게 맞춰주면서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구사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 싶네요. 네. 점. 성공입니다. 6연속 득점입니다. 12대7의 스코어. 네, 지금처럼 키스가 빠지는 두꺼운 두께를 설정을 해놓고 구사를 하려면 내공이 앞으로 전진하는 네,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예측을 해서 회전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네. 끝낼 기세로 지금 산체스 선수의 하이런이 이어지고 있는 3세트의 6번째 이닝입니다.